김기현 대표는 왜 갑자기 사퇴했을까? 21세기 대명천지 용산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총선 지위에 의지를 불태웠던 김기현 대표가 돌연 자맹 끝에 사퇴해버렸습니다. 대선 당시 당대표를 했던 이준석이 쫓겨나고 당시 원내대표를 했던 김기현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퇴당한 것은 아닌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김장연대의 한 축이고 한때 정권의 2인자 아니냐는 소리를 들었던 장제원 의원도 갑작스럽게 불출마를 선언하고 쓸쓸히 퇴장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윤석열 정권 개국 공신들의 순환과 수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판넬에서 보시다시피 김기현, 장제원, 권성동, 주호영, 정진석, 이준석까지 마치 저작거리 살생부 명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개국 공신들에게 왜 이러는 걸까? 정치인들은 못 믿겠고 후배 검사만 믿을만 한 건가? 박정희 시절처럼 국회도 검사 유정회를 만들 것인가? 중앙일보 기사처럼 결국 윤 경로 부른 김기현 이런 친윤 빈자리 친윤이 찐윤이 노린다라는 말이 사실일까?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는 대표직 유지와 지역구 출마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고 대표직 유지 지역구 불출마의 윤심을 거슬러서 경로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이라면 조선시대도 아니고 참 어이없고 황당한 일입니다.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시대 왕도 아니고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겁니까? 어부더 검사, 바이더 검사, 허더 검사, 검사를 위한 검사에 의한 검사의 정권난을 목표로 합니까?